리모컨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? TV 버튼편. 리모컨이 갑자기 보이지 않는다고요? 휴대전화의 스마트 싱즈 앱에 TV를 등록할 수 없다고요? 그럼 TV 밑면의 TV 버튼을 사용해 보세요. TV가 꺼져 있는 상태에서 TV 밑면에 있는 전원 버튼을 누르면 TV를 켤 수 있습니다. TV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전원 버튼을 누르면 기능 메뉴가 화면에 나타납니다.